안녕 브리니들, 제가 고나 초음파를 하러 왔어요. 몇 마리가 있고 몇 마리가 잘 자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나야, 고나야, 몇 마리 있어? 응? 귀여워 저 친구. 고나야 깎아먹자, 일로와. 고나 깎아먹게, 일로와. 설마 똥 싸나? 안돼. 이렇게 바짝 긴장했어. 응? 배고파? 일단 엑셀을 찍어서 네. 몇 마리 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가자. 지금 고나가 초음파 받으러 왔다가, 사실 초음파는 심장 뛰는 건 볼 수 있는데 몇 마리인지 구분이 잘 안 간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하게 되었고, 지금 고나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두근두근돼요. 오, 들어간 지 1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고나 벌써 찍었어? 기다려보자. 기다려. 아, 뽀뽀. 찌찌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대략 40일에서 45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 흰 부분, 이 부분들이 머리로 추정되는 곳이거든요. 어? 몇 마리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게 대략적으로 판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네네. 갈비뼈들도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 머리도 정확하게 고라가 되지 않았어요. 네네네. 이것 가지고는 판정하기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살펴보면 이 부분 머리 하나, 네. 둘, 셋, 네 개 정도가 보이는데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고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뼈가 더 자라나야 된다는. 네. 그래야 머릿수 가지고, 혹은 뭐 갈비뼈의 척추뼈의 개수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지금 머리뼈만 겨우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 척추뼈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 흔적들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마리수를 판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로 판정을 해보자면 이게 정도의 머리가 보이는데, 이거 분명히 오차 생깁니다. 지금은 판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교배 임신이 된 날도 우리 생각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있으면 2주 후에는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초음파로도 알 수 있나요? 초음파로는 마리수 몰라요. 아, 초음파는 네. 아예 모르는구나. 네. 마리수 판정은 엑스레이가 맞고, 그리고 초음파로도 물론 보긴 하는데 그걸 마리수 판정을 하긴 해요. 이거 척추 휜 게 아니라 그냥 네. 자세인 거죠? 네, 자세가 이렇게 돼요. 2주가 지나면 여기에도 애기들이 막 들어선 게 다 보일 겁니다. 아주 머리, 작구나. 척추 뼈 이런 것들이 다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네, 마리수 판정하기에는 좀 알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검사에서 확인한 건 처음이시잖아요. 네. 일단 임신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배웠으면 뭐 적절한 시기에 잘 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리수를 알려면 2주쯤 후에 다시 엑스레이 찍. 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고나를 예전에 동물 등록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는 이거를 직접 받아서 열쇠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나한테 씌울 수 있게 이렇게 챙겨주셨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나는 지금은 알 수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초음파랑 엑스레이 둘 다 해서 출산 예정일, 그리고 몇 마리가 있는지, 그리고 출산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충분한 휴식이랑 맛있는 거 많이 줘야 된대요. 고나 일로와. 말은 잘 들어.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고나야, 너 동생이 밥 먹는데? 토끼도 왔네. 쿠키도 많이 먹어라. 아, 얘네 맨날 개밥 먹고 그래. 어이구, 잘 자고 있었어. 아유, 머리 박았잖아. 자, 우리 고나 헤어밴드 착용하자. 오늘 일로 와봐. 이거 한번 착용해보자. 옳지. 여기 귀 하나 꺼내봐. 어? 여기 귀.
옳지. 귀 하나 꺼내고 여기 반대쪽 귀도 하나 꺼내고 옳지. 여기 봐봐 이제. 구나 아빠 봐봐. 짜란.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어이구. 아이고 좋아. 이쁘. 이뻐 이뻐. 개구리랑 함께 오늘 풀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메고 있어야 돼. 안녕. 그러면 고나 인사하자.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안녕.